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대건입니다. 오늘은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ow is your day everyone? This is 대건 and everyone. 여러분 오늘은요, it is June 4th and Monday everyone. There was a fly. 날파리가 날아가네요. Anyway, 여러분 오늘은 6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고, and also how was your weekend everyone? 주말은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You know, the weather is getting hotter these days. 요새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잖아요. Or I better say, it's more like scorching heat than just hot being hot. 그냥 더운 것보다는 좀 이렇게 무더위죠. Scorching heat 한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날씨 더운데 이럴 때일수록 그 자외선이랑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 유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뭐 하셨나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에는 서울과학 오프라인 강의 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그 친구 뭐 이렇게 영화 하는 거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광고 좀 하고 가면은, 그 오프라인 3기 모집을, 추가 모집을 한 주간만 받을게요. 한 주간만 해서 세 분 지금 이제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지 올려놨으니까 공지 잘 보시고, 공지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같이 공부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분만 지금 선착순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은 인원이 있으니까는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크게 많이는 제가 못 뽑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잘 보시고 많은 관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배웠던 거. 요리하기 전에 그거 해동부터 꼭 식이세요, 이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영어는 한 번에 뱉게 되면 어떻게 쓰죠? 그죠? 기억나시죠? 한번 뱉어볼까요? Make sure to defrost it before cooking. Make sure to defrost it before cooking.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였죠? 그죠? 해동시키다. 뭔가 음식들을 해동시키다. defrost. D-E-F-R-O-S-T. defrost. 요게 중점적이었죠. 그래서 make sure, 확실히 하소, to defrost it. 그거 여기서는 그 앞에 말한 고기 미리 마렸다 생각하고 거기에 받는다 그랬죠? 그거 해동시키면 확실히 해라. Make sure to defrost it. 요리하기 전에 before cooking.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표현도 한번 야무지게 배워봤습니다. 오늘 표현 여러분 뭐를 준비했냐면은, 여러분 그 뭐지? 요새 이제 세상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는 사진 같은 거 이제 인화를 잘 안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워낙 이제 그 카메라 그 자체의 기능이 좋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사진 자체가 이렇게 그 컴퓨터 화면에서만 간직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인화해갖고 고르마를 이렇게 액자에다 딱 넣어갖고 이렇게 간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요즘으로 갈수록 무조건 디지털 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정말 필요한 요즘인 것 같아요. 뭐든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세상은 좀 살기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거는 그 오늘 배울 대표표는 영어로 뱉으면, 한글로 뱉으면 뭐냐면은, 저는 이거 액자에 넣을 거예요. 저는 이거 액자에다 넣을 거예요.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편에다 영어를 한번 뱉어보니까 잘 들어보시면요. I'm going to frame this. Wow! Look at us in this picture. 야, 이리 와봐라. Look at us in this picture. 이 사진 안에 우리 사진 봐봐라. We look so happy. 진짜 행복해 보인다, 아이가. Wow! I'm going to frame this. I'm going to frame this. I'm totally going to frame this. I'm going to frame this. 혹은 빨리 하면은 I'm gonna frame this. I'm gonna frame this. 까지 해서 오늘 표현 한번 간단히 다 한번 뱉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상황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놀러 갔다 온 사진을 이렇게 말하면 친구분, 여자친구분, 혹은 이제 가족끼리, 사랑하는 연인끼리, 뭐 이제 그 가족끼리 갔다 왔을 때 사진 이제 일단 인화해서 온 거예요. 인화해서 왔는데 진짜 이 사진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야, 이리 와봐. Look at us. 우리를 봐봐. Look at us. Look at us. 우리를 봐봐. In this picture. 이 사진 안에 우리를 봐봐. Look at us in this picture. We look so happy. 우리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이라. Right? 그러면서 막 친구가 agree한 거예요. 동의한 거. 그러면은, 야, I'm going to frame this. 난 진짜 이거 액자에 넣으려고 정도로까지 제가 스케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오늘 제가 문장을 어디 시작했냐면 여러분, I'm going to 이렇게 시작했어요. I'm going to, 어딜 가요, 대건 씨? 근데 뒤에 또 이게 포인트 한 게 frame this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조동사 중에서 be going to 자체가 뭐뭐 할 것이다, 뒤에 즉 오는 동사 할 것이다 정도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I'm going to까지 가면 해석을 여기서는 내가 어디 갈 거라 해석하지 마시고 I'm going to, 나는 뭐뭐 할 거래요. 뒤에 오는 동사 할 거래요 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I'm going to, 나는 동사 할 거래요. 뭐 할 거래요? Frame this. 오늘의 대표적인 그 키워드가 될 텐데 frame, F-R-A-M-E, frame이라는
get 동사로 쓰였어요, 여러분. frame this. 요거를 frame 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frame 자체가 뜻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말로 하는 그 frame이라 그죠? frame. 이게 이제 그 액자 같은 거, 틀을 말할 때도 명사로 쓰였을 때는, 액자 틀 같은 거 말할 때도 frame이라고 해요. 근데, 물론 발음은 frame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야, 요놈아가 동사로 쓰이면은, 많은 뜻 중에 한 개가, 액자에 넣다라는 뜻이 있어요. 뒤에 오는 그 명사를 액자에 넣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frame this까지가 해석이 이거를 액자에 액자화 시키다. 즉, 이걸 액자에 넣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합쳐보면은 I'm going to 나는 뒤에는 동사 할 거래요. 뭐를요? frame this. 요거 액자에 넣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합치면은 I'm going to frame this. I'm going to frame this. 즉, 해석은요. 전 이거 이 사진이 되겠죠. 전 이거 액자에 넣을 거예요. 정도의 뜻이 되는 거겠죠. 되게 쉽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표현은 또 그 미드 제가 듣다가 거기서 따온 분이 그 Modern Family라는 발음 이렇게 되려나? Modern Family 그 발음, 아 방금 제 발음 저질해서 용서해요. 용서해주세요. Modern Family라는 그 미드가 있어요. 제가 잘 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그 대화를 사실 제가 응용해서 해본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 대화는 뭐였냐면 거기 이제 대사는 뭐였냐면은 I'm totally going to frame this라고 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totally, T-O-T-A-L-L-Y, totally, totally. 그 자체가 전적으로 완전 무조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m totally going to frame this. 나 이건 무조건 액자에 넣을 거야.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었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그, totally 빼버리고, 그냥 I'm going to frame this 라는 걸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가시죠? frame 자체가,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덩어리로 한번 하기 전에 제 덩어리로 간단히 한번 두 번만 해보고 팁 드리고 곧바로 여러분도 야무지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말 다음인지 꼭 항상 힘들죠, 월요일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극복하셨으리라고 믿으면서 제 덩어리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Listen very carefully, everyone. 야,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와, 특히 내가 잘 나왔다. 와, 진짜 멋있다. 그죠? 나는 진짜 할 거다. 나는 뒤에는 동사 할 거래. I'm going to 요거 액자에 넣는 거 말이래. Frame this. 한 번만 더 해볼까? 쉬우니까는. 야, 나는 진짜 이거 할 거래. 나는 할 거래. I'm going to 혹은 여기 빨리 구어체로 가면 I'm gonna까지 되죠. I'm gonna 혹은 I'm going to 요거 액자에 넣는 거. Frame this. 합치면요. I'm going to frame this. I'm going to frame this. 빨리 가면은 I'm gonna frame this. I'm gonna frame this. 까지 해서 오늘 표현 한번 제가 한번 먼저 뱉어봤습니다. 자, before you return, as always, I'm gonna give you some tips. 간단하게 팁 좀 드릴게요. 여러분, I'm going to 할 때 I'm going to 혹은 I am going to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발음은 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m going to, going 하지 마시고 going. 고할 때 그 몸 오 발음이 어 정도 발음난다 생각하시고 I'm going to 이렇게 한 번에 가셔도 될 것 같고 좀 빨리 이를 구어체로 난 좀 더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시고 싶다라고 할 때는 I'm gonna, I'm going to가 I'm gonna, G-O-N-N-A까지 붙여. 그래서 I'm gonna까지 연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풀어서 I'm going to로 연습을 할게요. 그래서 I'm going to 한 번에 가시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 frame this 할 때 여러분 frame 스펠링이 how to spell it? 그죠? F-R-A-M이라고 했어요. frame. 프레임 하지 마시고 프레임은 이제 어떻게 말하면 좀 콩글리시죠. 한글화 된 그 콩글리시고 프레임 F 사운드는 절대로 윗입술 아랫입술이 다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레임 윗니로 아랫입술 긁으면서 frame this 이것도 한 번에 이렇게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I'm going to frame this 두 덩어리 이렇게 이 발음 느낌 살리셔갖고 여러분 아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확실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다시 간단히 약간 그 스킷 여러분 다이얼로그 만들어놓은 기억나세요? 사진은 막 여행 갔다 와서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걸 디카로 찍고 이런 한 거를 인화를 해오신 거예요. 해왔는데 진짜 사진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대강 come on here, come over here, 요 와봐 why hey, what happened? 뭔 일인데? 와우 그러면서 막 picture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look at us in the picture. 야 이 사진 안에 우리 봐봐라. Look at us in this picture. We look so happy. Oh, I wish I could go there again. I wish I could go to 영주 again. 막 영주에 놀러 오셨었다가 이 사진 거. I wish, I hope, 아니면 I hope I can go to 영주. I hope I can go travel to 영주 again. 영주 다시 여행 갔으면 좋겠다. I hope, 또 어디 갈 거예요? I hope I can go to Canada again. 영주에, 아, 캐나다에 다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진 진짜 이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야, 내 이거 진짜 액자에 무조건 넣어야겠다. 액자에 넣을 거야, 나 이거. 그랬을 때, I'm going to frame this. I'm gonna frame thi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오늘 표현 아니고 여러분도 아직 안 들었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 이거 액자에 넣고 싶어요 라고 그냥 하실 때는 지금 넣을 거야 뭐 할 거야 하기 때문에 be going to 조동사 be going to 도움을 받았잖아요. 난 그냥 뭐 하고 싶어요 할 때는 I want to frame thi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 wanna frame this. I wanna frame this photo. I wanna frame this picture. I wanna frame this picture.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뭐. This picture is so memorable. 진짜 참 추억이 깊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that was not the point. 그게 포인트 아니고, 어쨌거나 잡아가실 분도 이거 제가 잡아가시고요. 여러분 덩어리도 던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한번 해보세요, 잉? 아우, 대근 씨 사진 참 잘 나왔는데, 그죠? 아, 대근 씨 말고 내가요, 내가. Not you, I mean me. 아씨. 이렇게 해서 나는 뭐뭐 할 거예요. 나는 뒤에는 동사 할 거예요. 갈게요. 자, 뭐 하실 거예요? 뒤에가 이게 중요했죠. 요거 액자화 시키는 거. 요거 액자에 넣는 거 말이래요. 아이고 대근 씨 사진이 참 잘 나왔네요. Not you, me. 그래서 나는 뭐뭐 할 거예요. 요거 액자에 넣는 거 말이시다. 나는 뒤에는 동사 할 거예요. 즉 할 예정이다 할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요 사진, 즉, 이거 액자에 넣는 거 말이시다. Gorgeous everyone.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나는 뭐뭐 할 거래요? I'm going to, 혹은 구호처럼 하면은, I'm gonna, 이렇게 하셔. 둘 다 된다 그랬어요. 뭐 하실 거예요? 요거 액자에 넣는 거 말이시다. Frame this. 합치면요. I'm gonna frame this. 혹은, I'm going to frame this. I'm going to frame this. 친구한테 혹은 이름 부를 수도 있겠죠. 와, wow, look at us in this picture. We look so happy together. 야, 우리 진짜 잘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물으실 때, 네 이거 액자에 넣을 거야? 그럴 때는, are you going to frame this? 이렇게 물으시면 되겠죠. Are you going to frame this? 혹은, are you gonna frame this?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네 이거 액자에 넣고 싶어. 넣길 원하나? 이렇게 하실 땐 당연히, Do you wanna frame this? 혹은 Do you want to frame this?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죠. 살짝씩만 여러분 그 오늘의 키워드인 그 frame 자체 동사로 쓰는 거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structure에다가 구조에다가 최대한 많이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That's you know, that's one of my recommendations for you to. That's one of my recommendations for you guys, especially when you are studying English really hard but don't know how to. You know, do it properly. How to study properly.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하신지 잘 모르시는 경우라면은 제가 썼던 팁이고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문장 우리가 딱 외우시잖아요. 요거 딱 야무지게 외우신 다음에 그걸로 이제 물론 끝나셔도 참 잘하셨지만은 요걸로 이제 그 대표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아는 그 구조 내에다가 살짝 넣었다 뺐다 하면서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에 이제 저도 참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그거고 그다음에 이 방법은 이제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이제 국내파 영어 고수님들이 제가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노하우들을 다 보고 제가 한번 써먹어 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잘 알아가시고 그다음에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프라인 강의 3기 추가 모집이기 때문에 10분을 다 지금 뭐 많아서 사기분들도 모집을 하고 싶지만은 몸이 한계인 관계로 사기는 이제 방학 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학 특별로 한 사기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공지에서 말씀을 따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기분만 모집하니까는 공지사항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분들과 같이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every day. And I'll see you tomorrow. 내일 좀 더 야무진 강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도 꼭 들어주세요. 제대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